두 번째는 화대라요, 이제. 불. 불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데 있죠? 어떤 세계는 지금 불이 화를 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못 살고, 지구는 식어가지고 지금 이제, 땅이 그냥 냉각되었기 때문에 물도 있고, 풀도 나고, 사람도 살죠? 그래도 땅속에도 지금 열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막 터져 나오면은 지진나고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 화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나나, 화성이 무화하야. 불의 성질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은 자기 자체가 따로 없단 말이요. 다른데 붙어가지고 불이 구실을 가지요. 나무에 붙든지. 또는 소연 물질에 붙어가지고, 이런 전기불도 전선에 붙어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 화성만 그런 게다 그래요. 지성이나 뭐나 다 무화인 것은 마찬가지요. 사람도 무화지, 사실은. 모든 인연에 붙여 있나니. 너는 성 중에 여 신라벌성 성 가운데 밥을 먹지 못한 집을 보라. 밥을 지으려고 할때 이제 불이 필요하지요. 취찬을 하고자 할때 취사를 밥 지을 취자고 밥 지을 찬자요. 부를 때 가지고 화식을 가지요. 아마 벌써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다 불을 사용했지요. 중국 역사에 보면은 유소씨 다음에 수인씨가 나왔죠. 유소씨는 집 짓는 걸 가르쳤고, 수인씨는 불을 개발한 분이라요. 중국 역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철왕시하고, 그 다음에 일왕시하고. 이것도 알아야지 뭐. 철왕시, 지왕시 다음에는 인왕시, 천지인 삼재, 인왕시야. 인왕시 다음에 유소시. 까치같이 집 짓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집 짓고 살아서 동굴에서 살면은 습하지 않아요? 지금도 중국의 그 토굴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더만 기가 차지. 지금 20세기, 21세기 문명에도 땅에 언덕에 이렇게 굴파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소씨. 그 다음에 이제 수인씨. 수인씨 때 이제 불을 만들었어요. 유소씨, 수인씨.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을 만든 복희씨. 칠롱씨, 황제씨, 여기가 이제 사망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오제가 나오죠. 요순까지. 전우. 전자로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는구나. 이제 이제
알았어요. 이분들을 오제라고 합니다. 그 전에 중용 직지할 때 논임금, 순임금은 나왔죠? 그렇게 천왕씨는 천지개벽 후에 하늘님을 천왕씨라고, 땅임금님을 지왕씨라고, 이제 사람 대표자 이제 사람 임금님을 인왕씨, 인왕씨에서 이제 유소씨, 수인씨, 유소씨는 집 짓는 걸 가르쳤고, 여기는 이제 불을 개발한 거. 복희씨는 주역도 만들었죠? 주역 궤도 만들고, 복희씨가 것이 이제 고기 잡는 거, 사냥하는 거, 그물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 같은 거, 새 같은 거 잡는 걸 만들었죠? 또 것이 이제 결혼시키는 법을 만들었죠. 이분들이 다 옛날 그 우리나라 것이 저 중앙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오색 인종 가장 근본될 때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 민족들이라고 하지 중국 한민족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죠. 사람 병들면 의약 개발한 거. 이분 때 이제 시장 개척해 가지고 한낮에 물물 교환한 장사 장을 보는 거, 시장 전 보는 거. 황제 씨는 달력을 만들고 방패와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음률을 만들었죠. 오음 육률 대와 수레를 만들고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황제 씨 다음이 이제 소호, 전욱, 제곡, 제호, 제순, 이건 오제라. 그래서 사망 오제. 그래서 진씨 황제가 사망 오제의 덕을 갖췄다 해서 자기가 진씨 황제라고 이 황제자를 따서 황제라고 한 거예요. 저런 것은 필요치 않은데 지금 수인 씨 때문에 나왔어요. 불수자요. 밥을 짓고자 할 때 손으로 양수를 가지고 이 숫자입니다. 양수란 것이 뭐냐면 화경이라요. 화경. 오목렌지 이렇게 가지면 불이 붙죠. 수북에다가 태양에다가. 일전에 구화하니라. 태 앞에서 태양을 떡 대고 이렇게 불을 구한단 말이에요. 수북을 잘 비벼가지고 오목렌지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게 열이 집중되면 여기가 이제 불 붙죠. 부싯돌 말고 그냥 화경입니다. 부싯돌은 이렇게 돌에 쳐가지고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된 거죠. 나이타 성냥 전에. 그 다음에 성냥 나오고 나이타가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나이타 하나씩만 주어도 좋아하고 하죠. 나이타 달라고. 중국 사람들도 나이타 달라고 하던데. 나이타가 보급이 좀 그거는 덜 돼서 비싸니까. 나이타 말은 세계 공통화가 돼가지고 다 알던데. 아나나 화합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제 불을 오목렌지 그 화경을 가지고 태양 앞에서 이렇게 불을 구하면 그 불이 나는데, 그 불을 화합이라고 한다면, 화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려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나와 및 너와 1250 비구들이, 1250 비구들이 같이 한 자리에 지금 모여서 기원정사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의 대중이 되었으니 대중은 비록 하나가 되었으나, 하나의 승단이죠. 하나의 서가의 그 성단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각각 몸이 있어요. 몸이 1250명이 다 자기 몸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출생한 바 지족과 명자가 있어요. 성씨가 다 다르죠. 성명이 마치 사리불 같은 이는 바람운 족속이고 바람운 종족이고 우르빈나 부처님 제자들이요. 우르빈나 그 제자는 가섭바라는 그 성이 가섭바요. 그러니까 우르빈나 가섭, 낮에 가섭, 가야 가섭, 삼가섭이죠. 그 가섭바의 종족이며 바람이라는 것은 깨끗한 수행을 한다 해서 그것이 저 바람이라고 합니다. 정행이라고 번역합니다. 정행이요. 바람은 정행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람은 교가 있죠. 청정한 수행을 한다 해서 정행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우르빈나라고 한 것은 우르빈나는 나무, 모과나무, 나무 숲이라 해서 모과나무 거기에서 생장했기 때문에 가섭바랑 우선 바라오도 하고 바라오도 음광이라 번역합니다. 빛이 나는 것, 광채가 난다는 뜻이요. 내지 아난은 구담 독생이니라. 아난존자는 구담이라고 서가모니하고 같죠. 아난은 아나는 뭐라고 번역하지요? 모르죠. 잘 기억 안 나지요. 부처님 성도할 때 나타나서 기흥이라고 경사스럽고 기쁘다고 하고 또 부담은 부담이란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 성안이요? 석가라 하기도 하고 구담이라 가까이다. 인도말로 고담아. 어? 영국 사람들도 그것이 저 서가모니를 고담아라고 그냥 해요. 고담아가 한자 음으로는 구담이죠. 일종이라고 번역하는데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의 태양신으로 나왔다고 해야죠. 석가란 말은 유능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석가 구담 또는 감자 또 사이 모두 여러 가지 성바지가 성이 여러 가지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강태공도 성이 여러 가지죠. 강씨라 하기도 하고 여씨라 하기도 하고 노자도 성이 두 가지죠. 이씨라 하기도 하고 노씨라 하기도 하고 다 유명한 사람은 성이 두 가지요. 김대중이도 김씨라도 하고 누구 윤씨라든가 유명하면 이렇게 성이 두 가지니까 그 괜찮은 거예요. 예? 나도 성이 두 가지인데 난 속성은 변시고 불가에 들어와서 척시고. 아나나 만일 이 불의 성질이 화합으로 인해 있다면 저 손으로 이 화경을 잡고서 태양에서 불을 구하나니 이 불은 화경 가운데로부터서 불이 나온 것이냐? 쑥으로부터서 나온 것이냐? 쑥을 이렇게 대니까 쑥에 붙죠. 또 태양에서 왔느냐? 세 가지를 이제 묻습니다. 아나나 이 불이 만약에 태양에서 왔다면 스스로 능히 너 손 가운데 쑥을 태워야 할 거란 말이야. 화경 필요 없이 그냥 태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태양에서 왔다면 그러면 태양에서 왔다면 태양이 이렇게 열이 온 바 온 곳 숲과 나무가 모두 응당 다 불타야 할 거란 말이에요. 높은 산은 더 춥지 않아요. 태양에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 태양과 가까운 쪽이 높은 산인데 높은 산이 더 춥거든. 얼음이 얼어 있고 설산 같은데 저 그런 저 삼위산 같은데 보면은 눈이 항상 있잖아요. 만약에 또 불이 화경 가운데서 나왔다면 스스로 능히 화경에서 나와가지고 쑥을 태워야 할 것이 아니라
화경은 어찌 녹지를 아니냐? 화경에서 불 나왔다면 화경은 불이 뜨거워서 녹아야 할 건데 녹지도 않고 쑥에 불을 댕구지 않아요? 너 손을 가지고 잡으며 화경을 잡고 있으며 오히려 뜨거운 모양도 없어요. 화경은 안 뜨겁죠? 쑥만 뜨겁지. 쑥에 불이 붙으면. 그러니 어찌 화경이 녹을 리가 있겠느냐. 녹을 용자 녹을 반자. 화경은 안 녹아요. 태양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도. 그래서 화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양에서 불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쑥에서 불이 나왔다면 어찌 태양과 화경의 빛과 밝음이 광명이 서로가 인접된 연후에야 불이 나오냐 말이야. 그냥 쑥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지. 이 화경과 이것이기를 태양하고 이렇게 서로가 그런 것을 인연을 빌려야만 나오냐 그 말이야. 너는 또 자세히 관찰하라. 거울은 손으로 잡음을 인하고, 거울이란 것은 화경입니다. 화경은 손으로 잡은 것에 인하고, 태양은 하늘로부터 왔고, 쑥은 본래 땅에서 나왔거니, 불이 어느 방위로 붙어서 여기까지 논의어서 불이 여기까지 왔느냐. 왔다는 말을 유역이라고 하지요. 유역했느냐. 거쳐 왔느냐 말이죠. 태양과 화경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화합이 아니다. 거리가 먼데 화합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화합이란 것은 그냥 이 미숫가루하고 물하고 반죽하는 것이 그게 화합이거든. 저런 저 악교 칠할 때, 단청할 때 악교하고 이 색감하고 물감하고 그렇게 한 것이 화합이거든. 그런데 태양하고 이 화경은 거리가 서로가 멀어서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니란 말이야. 어울린 것도 아니고 같이 부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응당 화광이 아무 붙은 데 없이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쑥에 불 붙은 것이 그냥 공연시 아무 까닭 없이 말이야. 불이 나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여기서는 허망하다는 말은 안 했죠. 위에서는 허망하다고 했는데 그 말에 빠졌지 않아요? 말만 빠졌지 그거 다 허망한 거예요. 불에서 뭐여 화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양에서 나온 것도 아니니까 불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불은 불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가 열애장 요지여성이지. 그렇게 말해야 구체적인데 그 말은 지금 여 경문에 생략되었죠. 내가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한 거죠. 네가 오히려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화, 여든자 성자 진짜 다 나오잖아요. 성화 진공과 성공 진화가 불도 이 우주 공간 속에 있으니까 공을 또 말합니다. 성화 진공과 성공 진화가 청정 본연에서 법계에 들어와요. 아까와 똑같죠.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소지의 양에 응하나니 아나나 마땅히 알라. 세상 사람이 한 곳에서 화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온 법계에서 화경을 가지고 있으면 온 세간에서 불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세간에 들어와가니 어찌 방소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청정 주변한 원리가 거기에 나타나죠. 열 군데서 하면은 열 곳에 나올 거고 백천 만억 곳에서 이렇게 하면 또 백천 만억 곳에서 불이 나올 거니까 업에 따라서 발해나거나 업에 따라서 불이 나왔거늘 세간은 무지하여 몰라가지고 그것이 인연이다 미 자연성이라고 미혹하여 여기나니 그런 게 다 맞지 않는 그릇된 소견이다 말이죠. 모두가 이 식심의 분별 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전혀 진실한 도리는 없다. 화대가 끝났지요. 세 번째는 이제 수대입니다.
아나나 수성이 부정하여 무르 성질은 일정함이 없어서 흐르고 쉬는 것이 항상함이 없어요. 계속 흐르거나 쉬거나 하죠. 땜마가 놓으면 쉴 거고 또 높은 데서 낮은 데로는 흐를 거고 칠라벌성에 갑이라 친선과 작가라 선인과 및 발두마 가살다 등 그런 사람들 인명입니다. 갑이라 선하고 작가라 선하고 그 선인들 신선도를 닦는 그런 바라문 종의 그러한 수행자들이요. 발두마란 사람들. 발두마는 붉은 연꽃이라는 붉은 연꽃 백년화라고 홍년화라고도 하고 하살다는 바다 물이라고 번역하지요. 작가라는 원앙이라는 말이요. 또 그것이 저 뭐요? 갑이라는 청색이라는 뜻이고 정력소에 나왔잖아요. 그런 모든 환사들이 태음정을 구하여 환약에다가 써서 탈세. 태음정은 달이라요. 달. 달밤에 물을 구하는 게 달과 물은 태음 아니요? 불과 태양은 태양이죠. 태양 태음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태양력을 쓰고 이 동양 사람들은 태음력을 쓰죠. 음력 쓰고 달력에 양력 쓰고 저쪽에는 음방이니까 서남은 음방이니까 양력을 써야 맞아. 이쪽은 양방이니까 음력 써야 맞아요. 반대로 양반 동양 쪽이요. 아이고 동양은 양반이니까 아 양은 음이 필요하잖아요. 음력 쓰는 거예요. 또 저쪽에는 서남은 주역에서 음방이라고 그래요. 서양은 여기는 양력세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모든 생활 양식이나 풍속이나 제도가 다 다르죠. 옷도 이렇게 반대로 입고 글씨도 반대로 쓰고 또 집도 동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땅을 파고 옛날 집터를 닦아가지고 집을 지은데 그러니까 땅 쪽으로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데 서양 건축 양식은 높이 하늘 높이 하늘 쪽으로 높이 고층 건물 지어가지고 고층 건물 짓는 것은 서양식이라요. 그래서 하늘 쪽으로 하늘은 양 아니요. 여기는 땅이고 그래서 주역에서 이 서남은 서남은 음방이라고 가렸어요. 또 동북은 양방이라. 방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 부를 때 이렇게 하늘 쪽으로 손을 제끼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리 오라고 땅 쪽으로 오라고 뭐든 반대요. 그놈들은 누워 잘 때 말이에요. 엎여 자고 우리는 뒤집어 자고 말이에요. 그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놈들은 숟가락이 아니라 칼 같은 거, 칼 나이프 뭐 또 작살 고기 잡는 작살같이 이렇게 무기같이 생겨가지고 뭐 집어먹기 좋도록.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이 무기가 아니고 완전히 식용도구인데 그놈들은 식용도구가 육식동물 동물성을 섭취하니까 고기를 막 이렇게 작살 같은 놈 칼 같은 걸로 막 비가지고 먹고 하니까 잔인하지. 그놈들이 유목민들이 그리 가서 서양 사람들이 증거하고 농경민들이 주로 이제 동양의 토착민들이고
태염증을 구하여 환약, 그러니까 신선이 필요한 약을 조화를 할 때 이 여러 사들이, 그러니까 환사들이 백월주에, 백월주랑은 보름 전이 백월주요. 보름 전을 백월이라고 하고 보름 후는 크월이라고 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달이 수영청 밝을 때 낮과 같다 해서 한밤중을 월주라고 해요. 백월의 낮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손으로 방제를 가지고 달 가운데 물을 구한다. 방제란 말은 구슬이라 해요. 구슬과 구슬을 가지고 아까 화경처럼, 화경 대신 이제 조개에서 나오는 조개 같은 유라요. 바다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달밤에 달에다 이렇게 대고 그러고 이렇게 대면은 달에서 물 나와요. 아까 화경에 불 나오듯이. 그런 건 잘 안 봤죠? 그런 건 더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건 공해도 없는 물이죠. 이슬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달 가운데 물을 받나니 이 물은 다시 구슬 가운데, 구슬이 방제죠. 조개 그 진주 같은 구슬이요. 방제 그 구슬 가운데서 나온 것이냐, 허공에 저절로 나왔느냐, 달로부터 왔느냐. 아나나, 만약에 그 물이 달로부터 왔다면 오히려 능히 원방의 구슬로 하여금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경과한 바 숙나무가 모두 응당 흐름을 토해야 할 거라. 달빛이 이렇게 오는 나무나 숲이나 다 물이 줄줄 흘러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물이 흐르게 되면은 어찌 방제에서 나온 말을 기다리겠느냐. 방제에서만 꼭 굳혀야 물이 나올 택이 없다고 말이야. 만약에 방제에서 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면 물은 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만, 달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방제가 없으면 안 오잖아요. 아까 태양이나 똑같죠. 만약에 물이 방제라는 그 구슬로부터 온다면, 방제란 말은 원래가 방석제주라고 합니다. 방제는 방석이라는 돌이다, 돌. 조개 같은 거요. 또는 구슬이요, 구슬. 제주, 방석 제주를 줄여가지고 방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총문장 스님이 월주 아니죠? 송월주. 달구슬이요. 달밤에 이렇게 구슬급 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이야. 월자 돌림하뇨. 월하신님, 월자가 이제 판을 치는 월하신님, 월주신님, 월산신님 모두. 만약에 구슬로부터 나왔다면 이 구슬 가운데 항상 응당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어찌 밤중에, 중소는 밤중이요, 백월주를 한밤중 그 물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야. 언제나 그냥 구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또 물이 허공으로부터 생겼다고 한다면 허공의 성질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물도 마땅히 끝이 없어서 사람으로부터 천상에 이르히 이르겠자 모두 다 합리가리니 물에다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물속에다 빠져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수륙공행이 있느냐. 물천지가 되어버리면 물, 육지, 허공이 따로 없잖아요. 우주 전체가 그냥 물되어란 말이야. 허공에서 생겼다면 허공은 우주 전체니까 물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허공 전체다 그 말 아니오. 내가 또한, 그러니까 물에서 뭐죠, 물이 구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달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는 그 말이죠. 너는 다시 자세히 보라. 달은 하늘로부터 올라갔고 오를 척자 올라왔고 구슬은 사람의 손으로 인하여 가졌고 또 구슬을 받는 물 소반은 본래 사람이 부서랑을 그 밑에다 이제 소반 놓고
그릇을 놓아야 거가 물이 이제 받쳐지죠. 물이 어느 곳으로부터서 여기에 흘러왔겠느냐. 달과 구슬이 서로가 멀어서 화도 아니고 어울림도 아니고 부합된 것도 아니며 응당 수경이 까닭 없이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야. 월정사는 월정이나 수정이나 같잖아요. 월정사. 오대산에 가면은 월정사 절 있죠? 월정. 월정이 따지고 보면 수정이라. 달에서 물 나오니까. 그 산을 청량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수보살 계시던 청량산이기 때문에 오대산이 청량산입니다. 청량산이니까 월정사가 맞아요. 나는 처음에 왜 월정사라고 했는고 의미를 몰랐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월정이나 청량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연구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가신 저 중고등 학생들 말이죠. 훈련을 거기서 받아야 된다고 내가 연구한 건데 그대로 학교 교련 했잖아요. 또 길거지 국도에 보면은 처음에 2차선 도로에 부딪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20몇 년 전에 가운데다 중앙선에다가 이 선을 쭉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될 건데 말이지.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야시께서 서로가 오는 차 가는 차가 부딪히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딱 이렇게 제대로 되어가지고 지금은 도로마다 선이 쫙쫙 그어졌죠. 김해가 가락이 먼저냐 낙동강이 먼저냐 그것도 알기가 애매하잖아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동시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야 가락국이랑 낙동강을 안고 되었다는 이름만요. 가락이 뭔 가짜요? 이렇게 쓰는가요? 뭐에 가짜? 낙은 낙동이라는 낙동강이라는 낙이고 가락국. 그러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돼요. 낙동강이라고 한다면은 가락국 동쪽에 있다 해서 낙동강이거든.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가락국에서 가락국은 김해거든. 김해 가락국에서 제일 종말하고 안동에서 시발한다고 그 말은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면은 가락국이 먼저 생겨야 되잖아요. 낙동강보다. 사실 낙동강이 먼저 있고 가락국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건데 이름을 지을 때 가락의 동쪽에 있다 해서 낙동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가락이라고 한 것은 낙동강을 안고 김해가 지금 낙동강을 앞에다 두고 안고 나라가 되었거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깊이 연구해 보니까 동시에 이름을 지었어요. 가락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낙동강이라는 이름도 붙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예? 월주가 상언하여 화합도 아니고 또한 수령이 붙은 데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수 스님이고 성수 진공과 또는 성공진수가 청정본연하여 법계에 주변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소지의 양을 응하나니 한 곳에서 방적 구슬을 갖게 되면 한 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온 법계에서 구슬을 갖게 되면 온 법계에 물이 나올 것이니 물이 나서 세간에 가득하거니 어찌 방소가 있겠느냐. 어느 곳이든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다 업에 따라 발현한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업 아니요? 그 업에 따라서 물이 나왔거늘 수재가 나왔거늘 세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제를 가지고 달밤에 물을 이렇게 구하는 업과 같이 이 우주 공간의 수재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업과 같이 업에 따라서 수재가 발현했거늘 세간 사람들은 무지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인연이라 및 자연성, 인연과 및 자연성이 된다고 이혹하나니 모두가 이 다 인연 자연이라고 보는 것은 다 이 식심은 분별 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진실이라 그만합시다.